예, 아주 좋습니다. 화장실도 아주 깨끗합니다. 자, 짠. 와, 미쳤어요, 미쳤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시입니다. 요즘 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차박 캠핑을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박 캠핑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올해 초에 한겨울에 갔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거기서 차박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화장실이 열려 있을 것 같아서 천안에 차박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은데요 진짜? 저는 오늘의 차박지 광덕산 간이 캠핑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와, 개수대도 있네. 그리고 또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요. 근데 와,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아, 백날 쓰레기 좀 가져가 달라고 해도 네, 이렇게 또 마음이 다른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밑에 차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지금 장을 안 봐와가지고 장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닫았다. 멘붕인데? 어디 가야 되나? 마트가 없는데? 여기 풍세 할인마트까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술부터. 소주 작은 거 하나 먹어야겠다. 귀엽다. 수입 맥주가 많이 없네. 맥주는 우리나라 맥주 4대장 먹겠습니다. 하이트는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하이트. 하이트 하나 먹고. 그 다음, 카스. 그 다음, 클라우드 드래프트. 그 다음에, 테라. 어? 우리나라 맥주 4개 먹고, 찡따오 한번 먹어보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좀 재밌는 게, 요거 지금 300g에 1,700원인데 200g에 1,800원이네. 재밌네. 300g에 1,700원짜리 하나 사겠습니다. 김치랑 김치랑 두개. 오케이, 됐어. 이거면 충분해. 안녕하세요. 안녕. 봉투를 하나 가져올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 4만원이나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41,200원 결제. 여기 오실 때는 광덕산 간이 캠핑장이나 광덕원 가든 검색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캠핑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캠핑하기 좋다. 여기 밑에도 아주 잘 해놨어요. 하지만 역시나 네, 쓰레기들 어마어마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도 이렇게 키보드도 타고. 제자리는 여기. 주차는 이렇게 했고 차 뒤로 이렇게 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서 뭐 먹고 자고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좋아. 화장실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집에 가져가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물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다. 와, 물 죽였다. 와, 이게 음수대도 있고요. 설거지 하는 데 아닙니다. 음수 먹는 겁니다. 굿. 그리고 화장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아주 깨끗합니다.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사용해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진짜 완벽한데 너무 아쉽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도 캠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토킹 텐트 설치하기도 괜찮네요. 여기가 넓고 좋아요. 여기 오늘 캠핑장을 한 바퀴 뺑 돌고 차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옆에 구독자님께서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차 구경도 하고 뭐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또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게 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혹시나 또 쉬러 오셨는데 제가 옆에 있어가지고 피해 주면 안 되니까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를 옆으로 옮겼습니다. 네, 양쪽에 알바키가 있어서 조용하게 캠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뷰도 똑같습니다. 바로 옆에서 옆으로 옮긴 거기 때문에 뭐 다를 거 없이 똑같고 저는 이제 차박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유리창을 이렇게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1열을 앞으로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2열. 네, 2열을 앞으로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에 매트 껴주시고 오케이. 지금 보시면은 창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좀 열어놨고 이 창문 사이로 벌레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모기장으로 창문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모기 안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조금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괜찮아요. 모기장보다 자석이 비싼 건 비밀입니다. 차 실내에서 봤을 때 뷰가 굉장히 멋집니다. 살짝 아쉬운 거는 물가라서 벌레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약간 비릿한 물냄새가 좀 납니다.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뷰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오늘 잘 온 것 같습니다. 굿.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광덕산 간이 캠핑장도 해가 떨어져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내려가서 저녁 식사를 할게요. 네, 오늘의 저녁은 베이컨 김치 볶음밥하고 떡갈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맥주 4대장, 하이트 카스, 테라, 그 다음에 클라우드까지 뭐 먹을까요? 또 카스가 인기 많아요. 4대장은 맥스가 원탑이야. 근데 맥스 안 팔던데요? 아니 여기 마트에 맥스가 안 팔았어요. 그리고 그 뭐냐 한맥도 안 팔더라고요. 켈리? 켈리는 안 팔던데요? 여기 마트가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수레비 안주가 부실한 느낌. 여러분들 진정한 애주가는 안주가 없어도 먹습니다. 에이, 안주는 사실 추팍추스 하나면 돼요. 양이 적어. 불 들어오는 거 보이나요? 아이 떡갈비 좋다 이거. 이것만 있으면 돼요 솔직히. 다 두 개 다 넣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야 푸지다 푸지다. 오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우 타면 안 돼. 야 탈 뻔한 거 잘 뒤집었다. 한 번 더만 탈 뻔했습니다. 야 벌써 뿌였는데 큰일 났다 이거. 야, 떡갈비 완성. 환경 시켜야겠다 이거는. 난리 났어요 지금. 차에서 빗소리 나요? 우중차박이에요 우중차박. 여러분 노릇노릇 타잖아요 이거 보세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떡갈비 하나 먹어볼게요. 야무진 눈 잡아가지고. 끓을 먹어. 그냥 밥도둑. 바로 술 시작하자고요.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치얼 짠. 우와 미쳤어요 미쳤어. 한번 먹어보자. 베이컨 김치볶음밥. 맛나다. 옮겨. 오케이 됐어. 케찹 이렇게 야무지게 테두리에다가. 오케이 여러분 치얼 짠. 이야 좋다. 살짝 톡톡. 이야 맛있네. 여러분 떡갈비가 왜 떡갈비예요? 떡에 들어가서 떡갈비예요? 쇠고기를 다져 만든 모양의 떡 같아서 떡갈비예요. 감사합니다 빈들레이님. 궁중음식. 제가 이제 거의 왕이 된 느낌이네. 왕은 그때 케찹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도메이도가 없기 때문에. 도메이도가 있었나 그때도? 아무튼 케찹은 없을 것 같은데 왕도 못 먹는 케찹을 찍어 먹습니다. 벌레 들어왔다. 큰일 났다. 조명이 있어가지고 벌레가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치얼스 짠.
그 다음 맥주 추천 뭐 먹을까요? 테라. 오 테라. 아, 좀 테라랑 진짜 카스랑 좀 맛이 다르긴 하네. 떡갈비 잘 나왔네. 맥주 마시면서 새끼 손가락 드는 포인트가 귀엽네요. 새끼 손가락 약간 이게 버릇인 것 같아요. 습관인 것 같아. 테라도 맛있네. 오늘 좀 뭐 반찬이 그렇게 막 풍족하진 않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그 막 캠핑 간다고 해가지고 막 뭐 맛있는 거 뭐 한우 뭐 고기 이런 거 먹어도 맛있겠지만 그냥 간편하게 이런 것도 좋습니다. 치얼스. 짠. 이렇게 한 봉지 클리어. 이게 신경 안 쓰면 타더라고요.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차에서 음식 먹으면 냄새 안 나나요? 냄새 납니다. 냄새 나는데 그냥 냄새 안 나는 척 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요리 잘해 보이지 않나요? 오케이. 됐어. 한 입 하고. 요번에는 요거 그냥 떡갈비 밥이랑 같이. 두킨 클리어. 여러분 치얼스. 짠. 근데 저는 카스 테라보다 클라우드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떡갈비. 맛있네 클라우드. 일단은 여러분들 화장실 한번 같이 가시죠. 여기 너무 좋은 게 개수대가 있어요. 개수대는 아니고 여기 뭐냐 음수대예요. 음수대. 여기 물 마시는 거 있거든요. 물 마시는 게 제가 보니까 물 엄청나게 셉니다. 어우 여기서 물 잘못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또 이거 버섯을 씻고 왜 이렇게 또 놓고 갔을까요? 나 진짜 승질나서 못 참겠네 진짜. 아니 버섯을 씻었으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근데 이거 제가 가져가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예, 가져갈게요. 이거 누가 또 이거 있는 거 보면은 누가 또 버릴 것 같아. 저 착하진 않는데 이거 그냥 착한 척 할게요. 카메라 없었잖아요? 그냥 욕하고 안 들고 가요. 카메라 있으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버섯 구워 먹을까요? 버섯 주인 아씨, 내 버섯 누가 갖고 갔지? 내 버섯 누가 가져갔지? 버섯 주인 찾습니다. 예, 버섯 주인 찾아요. 제가 성인이 되고서도 술을 별로 안 먹었어요. 거의. 왜냐하면 술을 안 먹어도 인생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술을 별로 안 먹었는데 예, 요즘은 술로 먹어야 인생이 즐겁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제 자빠져 자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양식 끝. 개운합니다. 차자. 와 좋다. 와 행복하다. 일단 좀 무서우니까 문 좀 잠그고. 네, 여러분들 예상하셨던 대로 저는 취했습니다. 조명 아웃.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안녕.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트렁크 문 열고 밖에 풍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좋습니다. 벌레는 좀 돌아다니는데 카메라에는 안 보이네요. 500ml 맞아? 아, 500ml를 그냥 원샷 시켜버리네. 일단은 씻고 와서 차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되니까 차들이 많이 빠졌네요. 내려가가지고 정리하고 할머니네 집으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따시기님 가시려고 하면 사인 받아놓고 아. 사진도 찍어 노래. 아. 빙 따식. 따식. 항상 행복하세요. 네. 네 이렇게 사인을 완성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덕선님 임무 완수했어요. 응? 첫 사인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오늘의 차박님께서. 선물 주셨어요. 귀엽습니다. 일단은 자리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침을 보통 먹고 가는데 이것도 천안에 왔으니까 어버이날 때 할머니 보러 못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가 해준 밥도 먹고 용돈도 좀 드려야겠다. 어저께 먹었던 네 이렇게 모든 정리를 다 했고요. 쓰레기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저기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서 또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항상 집으로 가져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 버리면은 다른 사람 또 버려야 되는 줄 알고 계속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조차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버리면은 다른 사람도 도미노처럼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게 두릅 아닌가요? 네. 와 두릅. 이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아 이거 제주 흑돼지 바베큐 구이입니다. 와 아, 제주 흑돼지예요? 네, 제주 흑돼지예요. 오. 제주도에 직접 얼른 거예요. 와. 야 오늘 진짜 푸집니다. 아직 남았어요. 아 또 있어요? 야. 자 꼬다리 양쪽에 하나씩 드세요. 아유. 꼬다리 남으면 안 좋은겨. 어우. 그래요. 너무 맛있습니다. 와, 항상 푸짐합니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완전 팬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유, 팬이에요, 진짜 팬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미치겠다. 안 넘어가. 너무 떨려갖고 시선이 옆에 맛있어. 있지, 옆에 따식이 앉아있지. 와, 미쳐버리겠네. 이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나도.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즐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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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할머니네 댁으로 식사를 하러 갑니다. 방금 또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할머니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못 먹으면 안 되니까 네, 가서 또 열심히 밥을 먹을게요. 오늘 천안 광덕산 가니 캠핑장에 희선 캠핑 라이프님, 오늘의 차박님, 덕성 캠핑님, 작은 언니 다들 너무 좋으시고 그다음에 또 저를 엄청나게 반겨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밥 먹고 같이 사진도 찍고 재미있게 놀다 왔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다들 좋은 분들이라서 같이 캠핑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할머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뭐지? 마늘인가? 할매, 잘 있었는가? 밥 먹었어? 나 밥 먹으라고? 다 차려놨어? 아이, 감사합니다. 할머니, 맛있어. 고기.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다이어트 해야 돼. 맛있어. 밑에 또 여기서 이렇게 살이 더 쪘어 또. 살 쪘어? 응.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응. 너무 맛있게 먹었어. 맛있어, 맛있어. 할머니 집인 100일대 따시게 보스 머리 풍성한 거 보세요. 100일 따식 그리고 볼 때 따시게 모습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요거는 7살 때 네 7살 때 따식 운동 안 하시는 거야? 귀엽게 운동을 하네?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고 아 100번이네? 엄청 많이 하네. 나 가요 할머니. 이제 가서 또 일해야지. 잘 지내셔? 응. 밥값? 밥값을 왜 먹어? 아버지 날이잖아. 나 가요. 건강히 잘 지내셔. 그래. 또 놀러 올게. 그래. 나 가요. 고마워. 왜? 뭘 고맙긴 해. 이거 뭐 말려놨대? 파야 이게? 아 마늘이 아니고 파야? 잘 지내셔. 또 놀러 올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할머니 집에서 밥도 먹고 이제 서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에서의 1박 2일 차박은 뷰도 좋았고 화장실도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이웃 주민분들도 좋아가지고 재미있게 차박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냥 차에서 술 먹고 자빠져 자는 영상이지만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